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두 기관은 앞으로 한라인을 설치해 사이버 위협 정보와 침해 사고, 악성 코드 동향 등 사이버 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번 협약은 지난 2009년 디도스 대란과 2011년에 농협 전산망 마비, 올해 언론사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민군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.